나야가 지금 동철이 형 결혼하신단다. 아, 우리 지연한테 이렇게 보낼 수 없어. 야, 너 결혼식장에 지금 뭐 하는 거야? 그분 행복하세요. 행복해야 돼요. 그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. 뭔데요? 너 지푸리 나란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, 이제야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이미 너무 늘 많이 듣나니 웃는 얼굴이 어쩜 동그랗대. 찡그리는 표정도 비슷해.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. 두 사랑이 행복하니 두 사랑이 영원하니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 걸렸어요. 첫째나 이런 모습 처음이야. 상상도 못할 기쁨이 펼쳐지기를 바래요. 아, 진짜 잘 어울린다. 우리 두 분께 한 번 더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, 그런데 저희가 인생의 후배에서 조언 하나 해드리겠는데요. Oh, on the rise. Listen carefully. Okay, let's go. 사람 성격 내가 아는데 안 싸우고 지낼 리가 없지.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즉각 사과하기를 바래. 아, 미안합니다. 두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한 이모 삼촌 돼줄게.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넌 아마 너무나 예쁠 거야. 노래를 불러봐요. 좋겠다. 함께 눈뜰 수 있어.